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서 통째로 혐의 없음, 불송치 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은 경찰은 이제 사실은 한동훈 딸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려면은 결국 외국 기관의 그 응답을 토대로 해야 할 텐데 외국 기관이 응답하지 않아서 불송치했다.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친구들, 응?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한 현장 물청소하듯이 이렇게 한동훈 딸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네요. 대필 의혹 논문이 제출된 저널 ABC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찰이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 답이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신이 없는 걸로 봐서는 심사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불충분한 심사인 것이고 업무 방해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저쪽에서 응답을 안 했다고 아 심사 규정이 없구나. 그러면 업무 방해죄가 아니지. 이렇게 지금 3단 논법이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저기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 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점에. SA 표절 의혹 수사도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 SA 심사를 담당하는 쪽에다가 구체적인 그 심사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충분한 심사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앱을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딸이. 그런데 이게 전문 개발자의 힘을 빌려서 앱을 제작했고 그걸 대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주관단체가 답변을 안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심사 자료 일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마찬가지로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업무 방해 없다. 업무 방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재일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이기도 한 이재일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신이 안 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면 이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한국 3M 그 컴퓨터를 보육원에 기증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기부 행위가 자발적이었다. 한동훈 진은정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한동훈 맞춤형 결론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업무방해죄 하니까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를 두고 검찰은 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어요.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들이 수강 중이던 과목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 여기 온라인 시험 문제 답안을 함께 작성했다는 겁니다. 당시 아들이 그 온라인 시험 문제를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보냈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함께 작성해서 아들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시험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시험이잖아요. 온라인 시험에서 가족이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 이걸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이걸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인 척하면서 직접 시험문을 풀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들이 먼저 물어본 것을 답해준 것이 직접적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검찰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 줄 아십니까? 업무 방해가 인정돼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어요. 조국 부부가 저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무슨 고발한 것도 아니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소를 해야죠. 검찰이 뒤져보니까 오랏? 이거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네. 뭐 이거죠. 엄마 아빠한테 커닝을 한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면은 자기가 그냥 책을 봐도 되고 어디 뭐 인터넷에서 참고해도 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프라인 시험이면은 딴 거 참고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답을 써야 되지만은 이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자료를 또 여러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이게 허용된 거 아닙니까? 오픈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도움받았다고 그걸 갖고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나 국가 자격 시험에서 대리 응시를 할 경우 업무 방해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픈북인데 한동훈 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남이 논문을 쓰고 남이 앱을 만들고 그런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해놓고 입시에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 뭐 오프라인 시험이어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잣대라면은 한동훈 딸은 몽땅 불송치. 여러분에게 공정합니까? 합리적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한동훈 딸이 아닌 죄다. 조국 아들은 또 조국 딸은 그렇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표창장 때문에 지금 고졸이 될 상황이야. 법원도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을 때는 이 가름마를 타주셔야지. 아무리 조국이 미워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심 결과를 좀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조국 글쎄요.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4년형을 때리는 법원에 뭐 큰 기대를 걸진 않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법원 판결이 조국 부부가 잘못했다라고 나왔다면 좋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면 한동훈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국이기 때문에 처벌되고 한동훈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나라에서 법치주의를 누가 떠들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이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 받은 거 이거 뭐 두둔하기 어렵다면 한동훈 너도 처벌받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씁쓸한 뉴스를 오늘 또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